직원이 엄청 어떤 말을 얼마 전 중국 희극가 협회 연변문회의 원로 연출가이신 박철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박 선생님의 안내를 받았었죠. 박 선생님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월선이라는 원로 여배우의 소식을 무척 애타게 소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 선생님과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양반에서 이월선 역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산도 둘러보고 또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결국 결렀다가 이제야 오게 됐다. 안 죽고 잘 나오니까 그냥 웃을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순축되었겠지. 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 작년 설날에 평양 감옥단 연변에 왔는데 말이야. 연회 석상에서 한 부인을 만났더랬는데 그 이름이 홍설만. 그래, 어머님 천안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만 이 월선이라잖아. 형님 마우하면서 지냈던 사이라고 옛날 얘기 좀 해주었더니 막 울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밤마다 어머니 꿈을 꾼다는 게냐. 세상에. 선배님.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해요. 그 후로 기묘한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월선 여사가 저희를 통해서 연변에 있는 박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박 선생님은 그것을 평양에 있는 홍선아 여사에게 보냈고 또 홍선아 여사가 박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박 선생님 그것을 이 여사에게 그간에 오고 갔던 편지의 내용들과 그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일제 암흑기와 분단 시대를 살았던 몇몇 연극인들의 묻혀진 삶을 알게 됐고 그 삶은 저희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만 들으면 그만. 허미 헐 소리가 억지로서니 이성 만들어주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너 허미 이수인이가 무인무탁한 거지라 한 방정 약혼녀를 판도들어오는 외국 유학을 아니가. 소인은 돌아서며 소매로 얼굴을 가려운 채 눈물을 흘리온다. 주저하던 술에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하며 그의 품으로 덤벼들었다. 시시, 지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요. 지가 잘못했어요. 수인이의 손을 잡고 수인이의 가슴에다 그 얼굴을 파묻은 채 술에는 흐르며 울음을 못 참는다. 창단할 때 이상을 잃어버리고 저소곳곳 타락한 공연으로 유명하고 있고 안으로는 여러가지 비리가 쌓여서 골목을 떠 돌아가겠다. 돌아오게 했던 신진들은 아직도 그 순수함과 청년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청년은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어. 날씨도 몇 번 뜻을 갖춰야겠다. 자 그럼 말이야, 북극성사인 마중범 그냥 부를 수 없잖아. 네. 밥을 굶더라도 술이나 한 잔씩 하러 가. 커피가 계속 나요. 이 돈이 다 주세요.
나도 그런 꿈을 꾸지. 그래? 하지만 내 꿈은 물거품이 될 거고 월세의 꿈을 이루어지고 말 거야. 왜요? 나는 재능도 용모도 모두가 다 부족한데 월세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감사드리면서 오늘 내가 여러 동물한테 많이 소식을
조선에 있어서 연국은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서의 책무 또한 겸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혁자에서 말이야. 아이랑 고개를 민족국을 상영하는데 예, 예. 우리 모두한테 출연 요청이 왔어요. 여러 동무들에게 맡겨줘! 야! 사람이 중이요. 아 그렇다면 변사 사설 다 외우시겠네요. 아 그럼 다 외우고 가지고. 어 그럼 한 번 들려봐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 활동 사진이 없는데 변사 부르시지 마. 야야 이 사람아 활동 사진이 없어. 우리가 사진처럼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말이야. 아니야. 변사 한번 해볼까. 정민이가 영진이라고. 영진. 어 색시는 맞아. 경수이가 영희로. 예. 어. 야, 나 공기호다. 네 형님요, 필름 돌려주세요. 야 진수가, 네? 우리 술래기 하자. 술래기? 네가 다 외우면 내가 사고, 보내면 네가 사는 거 어때? 그래. 아 좋아, 알았어. 좋았어. 어떤 가는데요? 응, 어디 되면은 오기호가 여기를 곱하라는 장면부터. 어머님이 아이를 맡아서 길러주시니까 이렇게 연극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이야. 아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무서운 구속이에요. 요즘에 내가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처럼 새장이 갇힌 새가 된 심정이에요. 얘가 보기에 겨워서 한다는 소리 좀 봐. 종민 씨 같이 착한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 나는 인형이었어. 아버지 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네를 믿었어. 놓아라, 순순히 놓아라, 이 노라를 놓아라.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이 왈싸니를 가라. 병신을 놔라. 누가 왔나 봐, 언니 봐.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월서 씨라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불안, 포기, 극한 등이 모두 우리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떠나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되찾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때 입을 모아 함께 불렀던 아리랑을 불러주십시오. 일본의 신파극을 모방해서 시작된 신파극 운동은 차츰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량되어져 갔고 또 소련의 혁명 노선을 추정하는 일본 좌익 운동의 영향 안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예 운동을 주장하는 극단도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 근대극을 조선에 소개하려는 유학생 그룹 등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는 극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혼란과 분열을 가득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를 소수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어우,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어느 면에서나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만 하라고 까랑진도 말했으니까요. 둘이서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손을 그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 맞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월선씨? 네. 월선씨는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대사 억양에 옛날의 심파조가 조금 남아있어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네, 좋아요. 아, 그 지겨운 심파조.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배우 사라 베르나르 여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시대 그 인물을 리얼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그때의 문학에서 그때의 그 공기를 호흡하는 일에 무엇보다 더 노력합니다. 어때? 아주 멋진 말이에요. 네. 자, 그 검찰관은 노소아의 노고리의 세계적인 걸작으로서 노소아의 한 관료사회를 딱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기도 고도의 풍자성을 담아야 하고 이 걸작에 어울리게 품이 있고 세련된 예술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연습 끝! 월사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키가 못했어요. 야!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연습 잘 되나? 아주 잘 돼. 이거 성공적인 작품이 될 거야. 아, 그래. 야, 승치 형님, 연출 솜씨 아주 대단하셔. 그래. 지금 장안에서는 말이야, 우리 예술극단의 공연이 온통 화제거리래. 좋겠구나. 아, 그리고 지난번 졌을 때는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님 모셔서 연극다운 연극을 처음 보았다 떨어졌지. 대단하구나. 아니 이제 보니 후원선지 보러 왔구만. 자 그럼 나 가요. 아 그래 그럼 또 보자. 열심히 해. 올리 작품이 아니고 섹스피어의 작품. 고객님이세요? 어. 아, 저를 선배하고 만나게 됐는데 당신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취한 관계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죠? 오늘은 약속인데. 무슨 일이 없어? 여기 회원들이 섹스에 독했는데 저더라도 꼭 참석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저 선생님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노승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기회가 한번 나오면 선생님을 제 작품에 꼭 좀 보시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선 씨, 가시죠. 박철 선배님한테 당신이 가셔서 말씀을 보세요. 철 선배가 새 단체가 생긴다고 꼭 같이 이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싫어요. 왜? 심판 이제 신문이 나요. 아니 무슨 말이야? 너무 저속하고 타락했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 않았어. 박철 선배가 가장 단체는 예술적으로 고등한 신판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50억 될 거예요.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시대를 앞서간 예술인 거지. 그런 옛날 신발을 들고 나온다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요새 태양노트나 백지목병 책상 물린 줄 알고 오리구나. 그 사람들이 왜 책상 물린 줄 해요? 모두들 뛰어난 예술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연극인이 아니고 신문기자나 대학교수 아니면 신여성이지 않은 경박한 여자들 뿐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긴 뭘 몰라. 그 노승철이라는 친구도 그래. 연기의 기초도 모르면서 책으로 읽었냐 미치고 떠들었냐 우습잖아. 그 사람을 모독하지 말아요. 뭐야? 당신 도대체 그런 건 어떤 건데? 왜 내가 반대하는 걸 모르고 그 단체 끼어들었으면 밤마다 도끼를 머리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유치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유치한? 무대에 대해서는 초보적 상식도 없는 자. 대학에서 책권이나 읽었다고 예술까지 교만했던 그 자만 고상함. 중중학교밖에 못 배운 이 남편의 말은 유치하다 이 말이야? 그만하세요. 불쾌해요. 불쾌한 거야? 당신의 방종한테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 방종한테요? 그래.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말인지 지금 했으니까 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하고 노승철을 살려두고서 어떤 소리를 떠드는지 알아? 당신이 행동 거짓 봐야지. 왜 그런 주장한 소리를 내게 가지 들어? 당신 김갑택이라는 자 어떤 말이야? 그래, 오늘 그 자를 만나고 당신을 데려가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 자는 당신을 못 잊겠다는 것만. 권번에서 자기가 대금을 물고 당신이 춤을 추던 그 시절을 죽도록 못 잊겠다는 거야. 어렸을 때 일이에요. 셋 다 잊었어요.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겠지? 그런다고 그런 일을 그렇게 쉽사리 잊지? 왜 나한테 그 일을 숨겼어? 왜 나한테 숨겼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심히 가난해서 권번을 팔려갖고 남자가 있었다고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더러운 과거를 속이고 너무 잘했어. 이제는 노승철이라는 작자한테까지 꼬리를 흔들어! 꼬리를 흔들게 누가 흔들었다는 거야? 그럼! 청순한 당신을 그냥 혼자 숨기겠단 말이야! 우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추잡한 관계가 아니에요. 추잡한 관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관계야? 우린 순수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 사이예요. 우리? 순수? 고상 사이시구만. 그래, 그 자고 사귀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대한가무 신여성이라고 존중해 줄 알았네. 천만에 당신은 천안 권반 출신의 삼류 딸따로 여기
당신은 허영덩어리다가 허영기만 천박한 여자! 여기 그림도 자요.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비참한 심정으로 더 이상 다시 싸울 수 없어요. 뭐야? 우린 너무 안 맞아요. 다시 싸우기 이제 지쳤어요. 아니, 제가 기울 테니 저를 잊어주세요. 이봐! 제발 한 말만 해주세요! 이봐! 최후까지 싸우겠다? 아이고, 나는.
남기지 말했구나. 연극에서 다 같이 건배할 것을 엄숙히 제안하는 바에 있습니다. 자, 건배! 아 참, 형님하고 중민이는 조선극단에서 일하기로 했다면서요? 우리는 프롤레타리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심파극을 예술 쪽으로 향상 발달시키기 위해서 조선극단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신파, 그 문제 많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아 좀 나 좀 문제가 많다고요. 네가 다 좀 말해.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 예술극단 놈들이 심파를 저속하고 타락했다고 매도하는 글을 썼잖아. 개 같은 소리야. 이 자식들은 서양 연극을 모방해서 혀도 돌아가지 않는 서양 사람 욕내더라고. 괴에서 몸짓으로 벌벌 떨고 서서는 관객을 괴롭시킵니다. 그래. 그러니 하는 놈들이나 보는 년놈들이나 서양 것이라면 무조건 환영하는 발광증 들린 정신병자들 아니고 보십니까? 서서서. 아, 황금도 실수, 명예도 사랑도 나는 다 실수. 오로지 나의 한 가지 소망은 조선 냄새는 위대한 예술을 하고 싶은 것이었어! 그렇습니다. 조선 냄새라는 위대한 예술. 이것은 바로 공장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바로 이 노동자 농민의 예리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정부주의자이고 삼두 심파병 박철우 생각하는데 영국이란 예리한 무기가 아니라 따스한 어머님의 젖가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야야야야야야 오늘은 말이야 이 두 사람이 백년을 약속한 뜻깊은 날인데 마치 논쟁 같은 거 생략하고 우리 재수 씨한테 노래 한 곡 청하면서 두 사람의 암들을 축하하려는 마이 올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선배님 저 노래 못해요. 못하는 줄 알고 시켰어. 노래 못해요. 경수씨 이런 자리에서 수줍어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비득이 아닙니다. 벌써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노래 한 곡 좀 강남다 경성구 와룡동 시대공론사에서 회합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식 소형극장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중 1934년 2차 카프검거 사건으로 인해서 박영희, 이기영, 안설야, 송영, 나웅, 이동이 카프예술단이 검거되었습니다. 물론 신천지극단 단원들에게도 검거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문화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 비켜! 안 돼! 거기를 가서는 안 돼요, 오빠! 비켜! 오빠! 오빠, 이분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죠? 그 생각하시는 것만 잊지 마세요. 나에게는 뭐 한 수학 같지만 그 모두가 내가 내 남편의 어머니여 누이 동생이 아니에요.
집 좋은 가문에다 시집 보낸 이 오해비가 잘못이지. 물과 기운은 도저히 합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울지 마라, 홍대. 어쩌면 우리 두 남매는 이렇게 서러운 세상에 태어났어. 이렇게 얄궂고 죽는 명을 안고서 울지 않으면 안 됐다는 말이지.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먼지 목숨이란 죽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누명을 쓰고서 애꿎은 눈물만 흘려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아무리야,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굳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백한 마음이 청천백일화에 드러나는 날까지 이를 아우물고 눈물을 거두하면서 살아야 한다. 오빠! 홍도야! 동민 씨! 아, 교수님. 모두들 잡혀갔어요. 무슨 소리? 지난번 카프콘 버스에 겨우 피신했던 저희 강원들 있잖아요. 어. 이번 검거에 모두 발각되고 말았어요. 아, 저 영국이? 피신했어. 저도 곧 피신할 거예요. 피신할 곳은 있어? 예. 저... 우리가 이런 부탁을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종민 씨밖에 없어요.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어. 그럼. 어떡하지? 가진 게 이거 좀... 이 몸 충분해요.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러지 말고 몸이나 주시네. 우리 투옥을 각오하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어서 가. 월성이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니. 노승철이한테는 숨겨놓은 약혼녀가 있었대요. 월성이는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김갑득이라는 사람하고 동방 창극단을 따라 지방을 순회하고 있다고. 후회님 되셨죠? 무슨 심사를 한다는 거야? 논문, 상식, 구두시험, 대회.
정말 우스운 얘기구만. 아이 그래, 심사관은 누구야? 군 사령부 대표하고 대학 교수, 총독부 보관, 연극계 처음에 있었는데. 아이 그 이거 고맙습니다. 아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아 고마워. 네. 야, 이거 정말 미미야.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 같은 배우가 그런 놈들한테 심사를 받는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러 왔네. 그래, 문제가 뭐야? 논문 제목은 국민연극에 나갈 길이 될 것이야. 그 노승철 임원이 떠들던 국민연극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또 외워서 쓰면 될까? 아, 그리고 상식 시험도 볼 텐데 또 무슨 내가 자네한테 몇 가지 물어봄세. 일본을 개국한 사람은? 어, 그야 뭐 아마데라스 오미노카지. 딱 좋아 좋아 좋아. 일로 전쟁의 원인은? 어, 그야 일본이 조선하고 만주를 먹으려고 노사하고 전쟁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막 그렇게만 대답해봐. 그 사상이 불어나두고 당장 낙찰세. 아 그럼 뭐해? 동부의 평화와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신체제 하에서 예술과 이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버리고 전체주의 사상 밑에서 국가를 위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아시아주의 사상 밑에서 동아 신질서 건설과 동아교육군의 수립을 근거로 한 예술활동을 통해 방송화학계도 황제를 비롯하여 신민이 여기까지 내기인과 조선의 필요는 하나로 되어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차량 대안의 신민으로서 충의를 다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다 가르쳐? 새로운 극단이 탄생될 것에. 새로운 극단? 국민극단이라고 그 내놓으라는 연극이나 총집결하는 대규모 단체인데, 그 극단이 앞으로 조선의 연극을 주도해 나갈 거야. 그런 승치령의 핵심 인물이지. 그래서 자네가 꼭 참가해 줬으면 하고 바라봐. 아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진성이네. 아예 뭐 지나던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약속이 있어서 그 오랜만에 형님 만났는데 얘기도 못하고 이거 죄송이 됐습니다. 아예 가르쳐 진성이. 아까 자네가 알려준 예술가 이분 말이야, 그 자네 생각이야? 사실은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연설문이야. 나가래. 잘 생각해보라. 협회 결성 얘기라던가. 예. 형님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같은 소문이 사실이구만.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협회의 목적이 연극을 전쟁 수행에 직접 도움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가담치 않은 단체는 앞으로 공연을 쏟게 되는 거야. 어떡하실 겁니까? 만주로 갈게. 만주? 고향 친구가 만주 연맹구 제2주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잠시 신세를 좀 대처 잡겠어. 아니 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 안되면 땅이라도 파먹든지 아니면 남진 무엇은 모르시라도 해야지. 매국노들 날뛰는 꼴 보면 살아보고는 차라리 그편이 나을 것 같아.
마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네요. 천천히 생각해봐. 나야 딸은 시끄럽으니까 가벼운 마음이지만 자네 나처럼 그런 척도 있겠구만. 난 자네가 조선 냄새라는 위대한 예술을 외치던 그 모습을 아마 모르지. 전전에 극장에서 전화가 왔었어. 뭐였지? 네, 저 상의들을 위해 있으시고요. 그렇게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무덤 다녀오시고. 아, 괜찮아. 나 갈게. 다녀오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으로 순회를 온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네. 글쎄 1년이나 순회를 다녀야 된대요. 손아도 데리고 왔거든. 데리고 가야지 다른 도리가 있나요? 그건 걱정이구만. 나도 만주로 떠나니 내가 데리고 갈 수 있고. 만주로 가신다고요? 우리도 6개월 있었는데. 병으로 죽다니 참 아까워서 안 됐어.
김갑듯이 대소식 귀신도 오겠다. 9년 전에 그 사람이 처음 나타났을 때 노승철이 아버지 문제가 있었어서 내 절친이 아니었어. 당신한테 그런 의미 아니야? 아니에요. 저를 보셨던 제가 주제도 모르고 서는 경찰했어요. 아니야. 당신은 지금까지 선하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왔어. 당신이 2년 전에 처음 왔다간 뒤 선하가 밤새 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어린 것을 보면서 이 못난 애미가 죽을지를 했구나. 어린 것 가슴에 못을 먹었구나 생각한 하지만 가슴이 찢어져서 선아 배우라는 사실에 수치스럽기 짝이 없어. 그 외놈들의 전쟁을 찬양하니 꼭두락시 노릇을 하거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대를 떠나고 싶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셔야 해요. 물건만 그런 바람에 나 무슨 못한다는 거야? 이게 방정하고는 거.
아, 광주에 와서 한이 맺힌 사람들한테 안 준다고 신청이네. 제사상이네. 내가 무슨 미친도 안 보고 거짓말 믿겠네. 아, 뭐 언제? 태방산에 있는 조선 도용대에서 뿌린 경문이. 태양산이 어디예요? 예! 내가 어젯밤에 영화집 주인한테 들었는데 아니죠? 아, 그 여기서부터 40리쯤 떨어진 산인데 거기는 조선 도용대 항일부대가 있어요. 아니, 실관장님 오셔! 아, 그 신부산! 어, 나오셨습니다. 아, 예. 자, 모두들 준비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자자, 그 바로 서! 사람이 여섯 명밖에 안 왔는데 뭐에서 이상합니까? 한 명이 왔더라도 우리는 공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작합시다. 막을 올리세요. 고고고 신민노 세이시! 고고고 신민노 세이시! 세이시! 황국 신민의 서상! 시단제! 와다시 고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 난 여기 와서
이런 글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 말입니다. 음악, 무용, 시, 만남, 외관 예술가들이 다 모여서 공연한다. 이야, 그게 그 말이야? 네. 우리 스스로가 창작인데 대부분이야.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조선 냄새라는 연극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야! 자, 그럼 올라서 받아볼까? 예.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많이 가거나 예쁘죠? 어머니! 어머니 빨리 나와보세요! 어서요! 아유 또 빨리요! 야, 이게 누가... 살아계시고요. 당신도 살아있을 거예요. 만주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해방되고 넉 때려대도 안 오시길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찬스지 남자겠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 다리가 왜요? 일본에서 사고로 다쳤어요. 이젠 무대에서 쓸모없는 괴물이에요. 좋아요, 어서 들어가세요. 아니, 몸이 어디 나고?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 자, 어서 들어갑시다. 아버지, 저녁 아직 안 드셨죠? 그래, 아직.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고맙구나. 이제 선아가 살림을 다해요. 아이, 참 어울리네. 어서 들어가세요. 죄송하게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된 걸 업적했어. 맞아. 사실은 말이야.
우리 두 사람이 했던 고생을 딸한테 가지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태양산에서 항일연구까지 한 사람이 그건 무슨 말이야? 워낙 선생님만 그것뿐인지 하고 싶어 하니까 염려 놓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선아직지 언니가 아니라고요. 그나저나, 자매는 어떤?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돼. 조선연극 동맹이나 남부당에서도 자네가 가입해주길 열렬히 희망하고 아, 아직 이곳 상황에 처음 나이가 좀 비리더라. 당분간 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자. 공공의 시작! 아, 그래. 공공의 끝나고 공공의 시작!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어서 준비해. 북조선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신의주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보안소나 소령군의 발포를 해서 23명이 죽고 70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어. 그건 우리 반동들의 악의에 찬 모략선전이에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북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그래서 전에는 조선도 북과 밑에 있다고 보는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서쪽이 같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같다는 거죠? 소군정과 미군정의 지배 밑에서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것과 이 제국주의 침략군과 프로레타리아 인민의 해방군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나는 같다고 해. 소련이나 미국이나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장단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싸우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좌와 우로 나뉘어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민이, 그건 영영이나 김기식이가 주장하는 좌우 합당론하고 똑같은 기회주의 중도론이야. 여보, 새가 하늘을 날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좌나 우 한쪽 날개로는 해방을 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좌우 이양이군. 세상에 그거 없어. 왜 자주는 눈으로 빼앗고 없다고 말겠나. 이러다 우리나라는 좌우와 우 두 나라로 갈리게 된다.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게 됐지. 이것이 어찌 진정한 해방이고 독립이다 이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난 과격한 부대 공기를 주장하는 남부당의 노선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조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해서 이 자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설전을 잃게 될 것.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이 변하지 않을 것. 수마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찾게 된다. 자네 역시 살아남는 게 있는 것. 그런데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누가 오라는 거지? 그때 가서 선아야, 잘 있어. 선아야! 저 무슨 말씀이야? 애한테 너무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해할 날 있을 거다. 잘 있어. 소리 없는 죽음 가슴속에 붙었어. 아이 그래. 나
남과 북에 따로따로 정부가 생기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미 군정과의 협력 없이는 그 사회주의 하는 사람으로 수도 없게 돼. 자네야 물론 그 남도 당은 아니지만 과거 만주에서 활약한 전과가 있고, 그리고 자네 딸은 조아입경국에도 출연한 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게 그 전반에 그 협박이 아니고 협조를 구한 것에 협조를 잠깐 그 말자고. 조금 있으면 전국 극예술 협회가 결성될 것이에요. 그 단체 산하에 계몽 연극반을 조직해서 단독 정부 수립과 그 선계관은 계몽 선전단을 유익하고 있는데, 나만 내 거의 모든 연극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나더러도 지금 참가하라는 명령인가? 예, 이 사람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지. 이번에도 노중철이가 주도입니다. 그렇다네. 거절하게. 아, 좋은 게 이 밑에서는 기울었어. 이제 좌회는 끝났다고. 야, 이 사람 신선해. 차를 도대체 왜 일어나? 일제때로 치는 연극이 앞장서 해방군의 미군 중에 밀붙어서 예술이 편하게 앞장서더니 이제는 군나라까지 앞장서요. 왜? 내비로 공사판에서 벽돌을 주고 살만다. 그런 연극 못해! 아이, 마총비지! 다시는 날 찾아 제가 하지 마. 알았어? 야, 살아야 벽돌 놓치는 거야. 아, 살아야 벽돌 놓치는 거라고. 끝없는 도전과 대립의 나날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체제의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월남자와 월북자의 비밀스러운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두 당국에서는 검거와 체포, 사회로서 탈출과 도전의 대응이 있습니다. 해방관으로 폭발되었던 격정과 혼란은 드디어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 북쪽에서 내려온 인민예술단과 남한의 연극인들은 명동 성당에서 우세의 군악이라는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피어린 두 팔 높이 쳐들고 눈물 아린 웃음을 뿌리시며 사랑하는 결의의 땅으로 돌아오신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여. 해방이다! 해방이다! 꿈에도 못 이제 영도자 들고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자. 장대산 줄기줄기 피어린 저우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린 저우. 방방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만드리고는 다른 강군들을 모두 도망쳤시오. 송채리를 놓쳤단 말이야.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내 배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모입시다. 지금부터 인민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무는 여기 제소된 피고에 대해 누구나 변론할 권리와 신문할 권리가 있음을 아니. 모든 사람,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공정한 재판에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공정한 재판에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조선 아니시오. 송재상 어디 가서 지금
송진섭에 대해 고발이 있겠습니다. 송진섭은 흉난 영국병으로서 일제 때는 친일 영국운동에 앞장서다가 해방이 되고서는 인민의 적이며 전쟁 도발자의 식단이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예술인 탄압과 극예술 협회에 이어서 국립극단 조직 등의 앞장서 악질 반동력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동호 여러분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민을 배반하고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한 반동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접수합니다. 다른 동무의 발언도 듣겠습니다. 발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진섭은 허물 많은 예술의 길을 걸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모두가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송진섭은 친일 반동 연기의 선봉인 노숙철의 오른팔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친일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정의 앞잡이 행위 또한 외세에 의한 극한적 대립의 와중에서 그가 선택한 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배고프고 힘든 연극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지들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인민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은 근본입니다. 일본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조국이 초토 안에 있는 이 한국에 친일 친미 행각한 반동 문제를 무비판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적들을 괴롭게 하는 감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조국과 인민 앞에서 공정하고 떳떳한 재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재판이 좀 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신성한 인민 재판에 대해 모독적인 발언 취소하십시오. 취소 못합니다. 아버지. 무슨 동무는 조국 해방전쟁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민의 이름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성적극 연습에서 보여진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비판받아갔다 하며 이제 약자리 송진섭을 과감하게 처단하여 앞으로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적과 동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예술의 탄압을 일삼았던 중심이 노승철 송진섭이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무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송진섭을 처단하자! 송진섭을 처단하자! 지금 급히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동제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저희 있는 군부대에서 위문 구해를 해달라는 일을 주문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알려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말로 타시오. 자, 처가 동무하고 여러 명 동무들은 트럭 자리가 부족했으니까 나머지 두 차례 볼게요. 자, 빨리 움직이시오. 조심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자, 어서 들어가세요. 전부 다 타락이 숨어 계세요. 단위로 바꾸실 텐데 이렇게 일부러 나오시게 되셨죠. 기자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질문을 보내는데 다시 또 갈랄 같은 단위에 손님자들의 이유로 나는 조용히 해! 기자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유능한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요즘 몇 년 동안은 무대 활동을 안 한 줄로 알고 이자가 해방 전에 중국 공산당인 팔로군 소속 조선 위용대에 있었죠. 그렇다고 이자의 딸이 좌익영국에 가담했다가 월북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명동상당에서 연습한 선전국에 대고 가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가했다가 탈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고. 기자를 빨갱이로 보십니다. 기자를 빨갱이로 보십니다. 빨갱이가 맞죠?